생쥐를 살아서 돌아와! 눈나매기 세상을 함께 만드소서. 그저 우리 예정에는 없지만 음양을 해주시고 예정에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이 땅속에 묻히시는데 이 무렵엔 두고 갑시다. 사랑도 명예도 남김없이 같이 해주시죠. 보이시겠지만 백귀한 힘내라 살아서 돌아와라 젊은 불삼꾼 백귀한 선생의 넋 써 있습니다. 그 불삼꾼이셨던 우리 선생님 그냥 묻히시면서 삼꾼 별명 갖고 가십니다. 우리 삼꾼 우리들 앞에서 늘 우리를 대신 싸워주셨던 우리 선생님 이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랑도 이름도 모든 것 남김없이 이 세상에 모든 인연 다 떨치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저 땅속으로 가십니다. 이따가 컨디널 씨가 따로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 남기시네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김없이 싸우라는 남김없이 싸우라는 싸움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가십니다. 예, 그러지요. 예. 이제 한 명의 싸움꾼이 다섯 명이 됩니다. 한 명의 싸움꾼이 열 명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100명 전국에 계신 수천 명, 수만 명이 싸움꾼이 되십니다. 우리 백기현 선생님의 한 대로 노남의 세상 만드시고자 모두 싸움꾼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엄숙한 장례식장인데 싸움꾼 되실 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은 언론과도 많이 싸우셨습니다. 뭐 안 싸운 게 어딨나요? 모든 언론과 싸우시면서 활동하셨던 모든 언론의 흔적들 선생님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언론 해방이 만들어질 때까지 검찰개혁 그리고 모든 세상 함께 만드는 참세상 만들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관을 고정시키는 작업이고요. 보시기에 오른쪽에 쌓여 있는 턱이 취포된 상태고 이 흙을 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진행 사항은
예, 예, 위대하신 또 세평 땅에 가십니다. 예, 세평 땅에 이렇게 멋지고, 예. 하, 한평이라고 그러나요? 예, 우리, 아, 한평. 예, 한평당. 예, 예, 끝나면 막 예, 요만큼 사는데.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가시려고 그러는지. 태평서 전문가님이. 아, 이제 오늘 이렇게 옆에서 많이 또 해주십니다. 좋은 날. 선생님 또 좋은 곳으로 가시고 더 이상 아픔 없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행대가 7개입니다. 여기에서 6개를 놓고요. 한 개를 별로 온 상태에서 우리는 하관식을 진행할 겁니다. 하관식을 진행하고 행대 마지막 행대 하나를 덮기 전에 그 안에 그 유족께서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편지 저희 노동자들이 준비한 편지를 놓고 마지막 행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이 허토가 되겠습니다. 허토는 당연히 상주 유족 그리고 호상 장례위원장 그리고 집행위원장 그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낙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제가 허토 과정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허토 끝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평토 작업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들어 계시는 분들이 평토를 하실 겁니다. 평토 말 그대로 평토는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죠.
평토가 끝나고 평토제를 지냅니다. 평토제는 정사 시간 관리자가 할 경우에 상주가 그냥 건작 제재하는 것으로서 이제 평토제를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반 제사 관련 다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 소원, 다음, 정원, 성자까지 하고 정보 그리고 평토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토제가 끝나고 저희가 상주 인사, 보상 인사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머리를 제창하는 식으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합니다. 홍보위원장님, 신앙님 홍보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대변인, 양 대변인 넘어오세요. 사회자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자 자리 마이크 그쪽에 있죠. 스탠드 마이크. 예, 스탠드 마이크 저기 홍보위원장님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 안내해 주세요. 아니 이제 공개가 좀 하면 안 되고. 아니 이게 이거 해야 돼. 거기서 맞아. 여기 한번 해주세요. 동선은 여기 다들 여기서 하면 좋아. 공개는 뒤쪽으로 나오세요. 자 조금 전 뒤로 좀 보시죠. 자 기자 여러분들 조금만 뒤로 보세요. 자리 양해해 주세요. 자 자리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가 메인 해야 되니까 이따가 할게. 예. 입관 다해서 섭판까지 덮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시 지금부터 찍겠습니다.